하나님을 처치하고 발견하여 발표하인데 한국의 출국과의 현차의 재능이라고 합니다. 블랙트레인 관련된 수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질투감에 따르면 시조국에서 전쪽전까지의 거리, 최근에 벌어진 정도, 집안의 형태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등에 따르면 7관 공간은 다음과 같이 서비컬, 링구얼, 버컬, 오른자를 총 4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그 중에 서비컬 부분에서 치밀한 결합 조직 위에 보안 상태가 적혀있는 것을 치밀한 구조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소금치나 대금치 부분에는 검은대가 움푹 패인 콜 구조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드랜드와 터너웨이에 의한 유도 높이 소실 분류에 의하면 3개의 지점을 기준점으로 하여 총 4개의 분류로 나눴는데 다음과 같이 그 정상과 TV 접촉점과 치간 CJ 사이에 있을 때를 클래스 1이라고 하고 TV 치간 접촉점과 안면부 접촉점 사이에 존재할 때를 클래스 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V 안면부 CJ 하방이 존재할 때 클래스 3라고 했는데요. 또 다른 산화 등의 연구에 의하면 계측 2에서 8주 전 부종과의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SRP 이후에 유도의 존재 부재를 눈으로 확인하고 마취후 프로빙을 시행하는 실험입니다. 결과를 보면 접촉점으로부터 골절까지의 거리가 5mm 이하인데 치간 유도가 거의 100%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6mm를 넘어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는 접촉점과 치아 사이의 거리와 치면 사이의 치간 거리로 인한 유도의 변화를 비교한 논문에서는 80명 206개의 유도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림에서 보이는 A를 전자로 B를 호자로 정하여 계측을 하였습니다. 먼저 판막을 열기 전 유도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고 수직적, 수평적 공간을 계측합니다. 예측에는 다음과 같이 특별히 지정된 삼각형 모양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치근하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특히 1.5mm 이하일 때보다 1.5mm를 넘어오면 유도의 존재 확률이 확연히 떨어지면 골정에서의 접촉점까지의 거리가 3mm 이하일 때보다 5mm 이상일 때 유도의 존재 확률이 확연히 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타노가 말한 5mm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두 지표를 종합해서 보면 골정과 접촉점 사이의 거리가 3mm 이하이거나 치근간 거리가 1.5mm 이하일 때 존재 확률이 확연히 높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었는데 역시 동일한 양상으로 유도의 존재 확률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다로플리 등이 제안한 지표인 파퓰라 프리즌스 인덱스는 다음과 같이 PPI 1부터 PPI 4까지 나타났고 위에 그림 4개처럼 치아가 붙어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아래 그림 4개처럼 떨어져 있는 경우도 분류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여러 가지를 정리한 논문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치조적 높이가 있는데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인 수치를 각각 1.0에서 3mm 그리고 수평적인 높이는 3mm로 제시하고 있고 치근 공간의 용적은 골정과 접촉점 사이의 거리를 통하여 자연측 단일 임플란트는 5mm 미만 그리고 두 개의 임플란트 사이는 3.5mm라고 제시되었습니다. 그의 연조직의 형태나 협측 골판의 두께 그리고 접촉 영역의 모양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접촉점의 종류에 따라 유도가 100% 존재하기 위한 수치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는데요. 임플란트와 치아가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임플란트 주변 커넥티브 티슈 파이버가 임플란트의 표면에 평행하게 있는 반면에 자연체에서는 치근 표면의 수직으로 존재하는 원인이 있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임플란트는 치주 인대가 없고 자연체와 비교시 혈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거리가 5mm가 되면은 100% 찰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도에 대한 여러 사실들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존하는 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도가 있을 때 잘 보존해야 되는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타케이 등이 85년에 발표한 파퓰라 프리저베이션 테크닉이 있는데 고개측이나 설측에 세밀 눈알 이시점을 준 뒤 반대쪽 판막에 유도를 포함시켜서 넘겼다가 수초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어서 포텔리니가 1995년에 제시한 MPPT는 한쪽에서 삼각이 수평하게 절개를 하는 방법이며 동일 저자 99년에 발표한 SPPT는 더 적은 치간의 사선으로 절개를 하는 방법으로서 그 두 개를 비교하면 치간이 2mm 이상일 때 오른쪽 부분과 같이 MPPT를 적용하고 2mm 미만일 때는 왼쪽 부분과 같이 SPPT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고요. 동일 저자가 현미경을 이용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2007년에는 리스트를, 그리고 2009년에는 모디파이드 리스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정리하자면 최근에 단쪽만 포함되는 경우에는 협측으로 청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모디파이드 리스트, 협측으로 청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트, 그리고 최근에 75%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이외에 popular preservation 랩을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학회에서 본 여러 연자들의 이러한 내용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들어보았는데 공통적으로 고륜 G사에서 나오는 DBBM, 그리고 차평역은 G사에서 나오는 풀스트링 멤브레인, 그리고 S사에서 나오는 에나멜 매트릭스까지 거의 항상 쓰며 하나 혼자의 치조 수술에서 현미경과 미세 수술 기구까지 전부 사용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앞에 여러 좋은 수술 방법이 개선되었지만 저희 교수님들이 하시는 대로 미스트에 가까운 웨이프 형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에 적합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두가 꺼지는 경우에 재관하는 방법도 알아봤는데요. 치료 방법에 있어서 교정적인 방법도 있고 수복 고철과 관련된 방법도 많이 존재하지만 치료적인 접근법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샤피로가 1985년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아누부에 있는 환자에서 3개월 동안 주기적인 SRT를 시행했더니 9년 뒤에 유두의 재생이 일어났다고 하였는데 그 논문이 이제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에스트랙트만 참고했고요. 그리고 이제 피글에 의하면 치관 유두를 부분증 판막으로 떠서 협측에 접어서 붙이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 1주, 3주, 4년에 따른 변화를 보면 우선 논문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고 실제로 초진 사진에 비하면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골절에서의 높이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과 타케이에 의하면 치연 마찬에서 6에서 10mm 정도 떨어진 곳에 관호령 절개를 시행하고 두 개의 인접지 원심까지 절개를 연장한 뒤 CTG를 이식하는 방법으로 4개월 요구해서 다음과 같이 초진보다는 유두가 많이 증진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CD들은 98년에 10번의 절개를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 후 CTG를 위치시켜 용접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또한 동일 저자가 상압 결절 부분에서 골을 체득한 뒤에 위치시키고 CTG로 덮은 뒤 판막을 프라이머리 클로저 시키는 방법으로 1년 뒤에도 저자가 말하기로는 좋은 결과를 유지하였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골을 높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시된 논문들 중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압 결절에서 뼈를 떼내야 되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곳에서 조직들을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한테 거부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플라나바라는 2002년에 다음과 같이 임플란트 주위 유도를 만들 목적으로 절개를 가했고요.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진에서 다음과 같이 절개를 하여서 임플란트의 경우 말씀드리는 건데요. 6주, 14주 후에도 영원 결과가 유지되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절개를 하는 것이 중간에 찢어먹을 확률이 아주 높을 것 같아가지고 적절한 초보자한테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고 능숙해진 사람들한테는 적절할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임플란트 주변에 유두를 재관하는 여러 논문이 있어서 간단히 정리해봤는데 컬라치 테크닉이나 컬라치 테크닉 포함한 여러 방법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를 끌었던 부분은 그 임플란트에서 그 사이 부분에 타이타늄 카필러리 인서트라는 것을 골정 중앙부에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임플란트는 인접 골이 어버트먼트가 픽스처가 안 나는 부분까지 골이 소실되기 때문에 골 지지 부족으로 결국에는 유두가 소실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TPI를 위치시키면서 골의 소실을 막아서 유두의 소실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임플란트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두의 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수술을 알아보았는데요. 상악 전시구에서 주로 이런 치실을 호소하는 분은 주로 여성분들,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수술을 다 감당해낼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이 주고 들고,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필러를 주입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주로 쓰는 필러의 주성분이 되는 HA, 히알루론산은 고분자의 취액이시로서 먼저 정균성이 있고, 진균의 증식도 억제하고, 항염작용이 있고, 부종감소 기능이 있고, 골 생성을 촉진하고, 혈관 생성을 촉진하고, 상처 치유를 보조하는 등의 기능이 밝혀지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구강 내에서도 적용하는 것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특성이라고 차별되는 것은 하이그로스코피 서티라고 써있는 부분으로서 9번에 1g의 HA인데요. 그게 이제 6리터의 물과 결합할 수 있는 물을 응집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결국에는 유두에 그 HA를 주입하는 것을 시도해본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되겠는데요. 먼저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된 암컷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는데 치간 유두 높이 언더컷을 첫 번째 사진처럼 의도적으로 형성해주고 그 다음에 스프링을 달아주어서 화학 전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이제 추후에 필러를 주입할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과 유도 사이의 거리는 임상 사진을 측정하고 그 이외의 것은 마이크로 CT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공간이 열리면 유도가 평탄해졌고 첫날이랑 3일로, 7일로 나눠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기록을 실행하였고요. 평탄에는 그 OG라고 쓰인 오픈 진실발 엠브레셔 군에서 가장 많이 유도가 평평해졌고요. 그리고 골전과 유도관 거리 또한 7위로에서 OG 그룹에서 가장 많이 건조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맨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 필러를 넣은 경우에 유도가 컨벡스해지고 안쪽에 입자가 가득 차 있어서 결국에는 흡수가 되겠지만 컨벡스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 자체가 가장 좋다고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임상사진만을 이용한 비교들이 많았는데 이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페리에피컬 레디오그래픽 스탠다르디제이션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방사선 사진상으로 HA젤의 임상적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1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45도 각도로 총 5번 2에서 3mm를 주입시켰고 6개월 동안 팔로우업을 하였는데요. 이미지 아날리시스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 즉 IAS를 이용해서 면적, 높이, 너비, 블랙사이딩의 것을 측정하였고 방사선 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그 길이의 표준이 되는 와이어를 삽입하여서 골정으로부터의 높이를 정확히 측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위에 두 개의 사진 같은 경우에 완전히 유도가 찬 경우이고 아래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만 찬 경우인데 방금은 이제 위쪽 두 사진처럼 완전히 재건된 경우는 36 케이스였고 아래쪽 두 사진처럼 부분적으로 개선된 경우에는 21개였는데 이제 골정에서 유두 처음까지의 거리가 6mm 이하는 재건율이 100%였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탄화가 5mm라 했고 그 다음에 3mm가 나왔는데 다시 5mm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5mm로 알고 있어야 되지만 연구를 통해 추후에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골정에서의 높이가 클수록 면적, 넓이, 너비가 커지는 양의 관계임을 알 수 있었고요. 치근과 거리와 면적, 높이, 너비는 유리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세 번 자입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A에 해당하는 MGJ 상방에 저장고 역할을 하도록 필러를 먼저 주입해주고 B에 해당하는 유도의 기저부 하방 흑화치안에 주입하고 C에 해당하는 유도 첨단부로부터 2에서 3mm 상방에 주입하는 방법을 쓴 논문이었는데요. 임상사진을 통해 왼쪽부터 주입 당시 3개월 뒤, 6개월 뒤를 비교한 경우에서 유리한 감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9명의 여성에서 17개의 부위에 0.2mm의 HA를 3주 간격으로 2회 주입한 실험이었는데요. 많은 환자에서 6개월 뒤에 확연한 감소가 보였습니다.
만족도에 있어서는 수렵게 높은 비율로 만족하였고 공간이 채워진 것에 대한 생각이나 다시 할 의향을 물었을 때는 70% 이상이 만족하고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 내 필러 주입식 부작용에 대한 첫 번째로 나온 논문입니다. 어떤 것을 시행할 때는 부작용을 확실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논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용하였고 먼저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상악 전치구 좌우측에 공간이 있어서 필러를 주입하였고 압박식 통증이 100점 만점 54점을 느껴졌고 거미줄 모양의 피부 변색이 나타나는데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같은 환자에서 왼쪽이 두 개의 첫 번째 주입시와 비교해서 두 번째 주입시 그 12번 근처에서 블렌칭이 일어났고 오른쪽이 30분 뒤에도 지속되었습니다. 치료 하루 조직은 여전히 잠겼지 못한 상태였고 피부 과학과 쪽에서도 입술의 부종과 거미줄 모양의 변색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혈액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발생하는 일인데요. 두 달 뒤에 증상은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상악 전치구에서 공간이 있었고 해당 부위에 4주 간격으로 두 번 주입하였고 블렌칭도 발생했습니다. 붓기를 하루 정도 겪었고 왼쪽 입술이 통증이 있었습니다. 레이스 모양의 적반증도 관찰된다고 환자가 호소했는데 두 달 뒤에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이 논문에 나온 부작용을 근거로 다른 부작용을 언급한 논문을 찾아보았는데 블렌칭, 적반증 등이 통증 등이 나타났고 잘못하여 혈관, 그 중에 동맥에 주입되는 경우에는 피부 개사와 잘못할 경우는 시각상실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해부학적 위치를 인자에 주입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HA 분해 효소를 서브큐테니어스로 주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한 논문이 있었고 그래서 필러 시술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은 직후 이것을 3개에 놓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3단계로 주입하는 방법에서 점막에 넣는 것이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는 것이라고 이 논문에서 언급하였고 물을 끌어들이는 1g이 6m를 끌어들이는데 그 특성 때문에 덩치가 커지면서 가까운 혈관을 막는 것도 일어날 수 있고 주입량을 일반 피부에 시행하듯이 0.1mm 이하로 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이제 분해 효소를 포함한 필러 제거 키트 아까 말씀드렸는데 항상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논문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절까지의 높이나 치아의 배열, 치근근 거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했던 그 상악결절에서 골을 대고 CTG를 든 다음에 프라이머를 클로저하는 방법 같이 골의 높이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영구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흑디 성형처럼 중요한 자리에 나가기 전이나 뭐 결혼하기 전에 임시로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까지.